탄저. 그다음에 말, 아, 말도 탄저가 있네. 개도 그렇고, 쥐가 솔직히 동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하여튼 쥐 하면은 페스트, 렙토스피라, 쯔쯔가무시. 여기 해당이 되는 거고, 고양이 하면은 살모넬라. 그리고 톡소플라즈마죠. 이거는 고양이 키우는 사람한테, 이건 기생충이거든요. 이게 이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인간과 동물이 같이 걸리는 거죠.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같이 걸리는 거야. 박쥐 몸에서 나왔던 것 때문에 걸리긴 하는 건데, 그게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우리 혹시 내가 키우는 애완견한테 걸릴까봐, 막 애완견을 저쪽에다 막, 오지 마! 뭐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야. 동물한테 같이 안 걸려요.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에 메르스에 걸렸던 분이 자기 애완견한테 걸릴까봐 막 애완견이 자기한테 오면 소리 지르고 그랬더니 애완견이 정신병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사랑하는 주인이 갑자기 소리 지르니까. 근데 하여튼 요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애완견하고 같이 걸리진 않습니다. 그게 동물병원소, 이게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네번에 보시면 인수공통감염병에 걸리기 쉬운 위험집단이라고 좀 써놨습니다. 아무래도 동물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좀 많겠지. 그래서 축산업자, 도축시설 근무자들이 있는 거고, 뒷번에 보시면 애완동물 기르는 사람, 뭐 당연하겠지.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이요. 이때 환자는 그 인수공통감염병에 걸린 환자겠지. 그 사람을 뭐 돌보는 의료인도 당연히 걸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뒷번에 보시면 소독이나 매몰 등의 방역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도 많이 걸리는 거고요. 우리 얘기도 나오는데, 아이번에 보시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는 사람, 우리잖아요. 면역력이 있는 대로 떨어져 있잖아. 예, 그래서 우리도 걸릴 확률이 높다. 자, 토양 있습니다. 토양, 파상풍균.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병원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이 이제 탈출. 자, 탈출은 뭐 간단해요. 소화기계 감염병은 소화기계로 탈출합니다. 그럼 소화기계 어디 탈출할까? 뭐 예를 들어서 그거지 뭐 대변으로 탈출하는 거지 말 그대로. 그런데 비해서 호흡기계는요. 호흡기계로 탈출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뭐 비말, 그다음에 뭐침 이런 데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탈출하는 아이. 그다음에 또 어떤 아이는 상처를 통해서 탈출하는 아이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탈출하는 게 걔가 어디로 탈출하느냐에 따라서 호흡기계냐, 소화기계냐 이렇게 분류하는구나 하시면 되고요. 워낙 상식적이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기계 탈출하면은 기침, 대화, 재채기를 통해서 탈출하는 것. 대부분 호흡기계가 해당이 되는 거고, 소화기계는 분변, 토물을 통해서 탈출하는 것. 장티푸스, 콜레라, 대부분의 소화기의 감염병이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요. 원래 소아마비는요, 소아마비는 소화기계 감염병이야. 근데 소아마비균이 호흡기계에서도 산다면서. 그래서 얘가 호흡기계로도 전파가 됩니다. 얘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아마비하면, 아, 원래는 소화기계구나. 근데 얘가 호흡기계로도 살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워낙 유명한 애니까 요 정도는 상식처럼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비뇨생식기계로 탈출하는 아이도 있구나. 또 기계적 탈출. 그래서 곤충에 의한 직간접 탈출, 주사기를 통한 탈출. 아, 이걸 기계적 탈출.